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3,371명이었습니다. 위중증 환자는 566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사망자는 전날보다 45명 늘어난 108명이었습니다.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118일 만입니다. 인구 대비 4차 백신 접종률은 13.8%, 60대 이상은 47%입니다. 방역당국은 특히 4차 접종률이 37.5%에 그치고 있는 면역 저하자들에게 4차 접종을 해달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. 정부는 또 계량 백신의 접종 계획을 오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